기장이 길다 그래가지고 3인치 4분의 1 정도 8분의 3 정도 줄여주래요. 그래서 지금 3인치를 자를 거거든요. 시접을 8분의 3을 놔두고 네, 핸드메이드는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잘라내면 됩니다. 턱줄 잘라내고 네, 집에서 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할 수 있으라고 기장은 이만큼 자를 거고요. 소매가 좀 기나 봐요. 아, 여기다가 핀탁을 쳐버렸네. 골치 아픈데요. 비주얼을 뜯어서 올려야 될 텐데 2인치 8분의 1을 잘라야 되는데 이걸 이제 뜯어야 되겠죠. 떼내야 위로 옮길 거 아닙니까? 2인치 제가 딱 안 맞습니다. 위아래가 딱 맞아야 되는데 1인치 4분의 1만 자르겠습니다. 이게 뜯는 게 상당히 원래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가르는 기계가 딱 집어넣으면 딱 달라져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적은 집에는 없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어차피 비주얼은 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뜯어야 되겠죠. 있어요. 뜯는 것은 이렇게 손으로 뜯으면 됩니다. 이게. 좋은 것은 이것이 비싼 옷들은 잘 안 뜯어집니다. 지금 가격이 좀 싼 옷은 잘 뜯어지는데 쪽가지로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이거 완전 노동인데 손가락이 엄청 아파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기계가 없으면 찢는 기계가 있는데 기계가 없으면 손으로 일일이 해야 됩니다. 세탁소에나 일반 수선가게들은 이런 특종이 없잖아요, 기계가. 핸드메이드가 많이 들어와봐야 1년에 한두 번 정도 들어오는데. 거의 다 뜯어가는데요. 아니, 손가락이 나가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기계만 있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손으로 일일이 뜯으려고 그러니까 손톱이 빠져버리려고 그래요. 저는 이런 걸 잘 안 하는데요. 손님이 하도 사정을 해서 그리고 또 이걸 한번 또 촬영을 해가지고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일감을 잡았는데 아유 이거 뜯느라고 죽을 뻔했습니다. 다 뜯었으면 요 정도는 뜯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뜯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라 쪽이 어딥니까? 이쪽이 거치고, 이걸 오모대라 그래요, 일본말로. 오모대, 이제 우라 쪽인데, 이게 안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거 스팀 쪽이 안 나무라는 모르겠습니다. 안에서 다리니까 괜찮은데요. 반대로 다리면 안 될 거예요. 괜찮은데요, 그래도. 이것을 싹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이거 뜯는데 거의 한 시간 같이 걸렸습니다. 집에서는 이 뜯으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니까, 늘어나면은 분무기로 물을 뿌려가면서 딱 물러지면 싹 죽습니다. 이게 순모라. 태풍 직관이에요. 이거 다른 데서 고치면 10만원 이상 달라 그럽니다. 이게 이거 기계가 있는 집에 가면은 좀 싼데, 이게 특종이잖아요, 기계가.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틀어지게 잘라졌습니다. 이게 이렇게는 가면서 가위로 완전하게 잘라졌습니다. 접어놓고 잘라서 잘라졌죠? 이 겉에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접어서 박으면 되지만 이렇게 이어진 데 있잖아요. 이어진 데는 이제 손으로 한 대는 따줘야 됩니다. 나중에 손으로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따고, 여기는 미싱으로 박아야 되겠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미싱으로 이렇게 박아줍니다. 같이 세 개를 한 번에 놓고 박아주고, 박았으면은 이렇게 접어진 놈도 이렇게 손으로 떠주면 되는데, 아이롱 자국 남잖아요. 스팀 많이 주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스팀 많이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선 테이프를 치기잖아요. 터진 데를 박아야 되는데, 테이프 쳐가지고 박기도 박아도 되는데, 이런 데가 터진 데가 테이프를 치려면은 이 겉에 쪽을, 지금 여기가 지금 거치니까, 이쪽을 박아줘야 되니까, 박아가지고, 먼저 이렇게 박아준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뜯어 박아야 되겠다. 여기까지,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박고, 여기는 뛰어났다가 손으로 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이렇게 박아가지고 뜯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탭을 쳐서 이렇게 넘겼을 때 이걸 이렇게 해서 같이 꺾어가지고 손으로 떠주면 됩니다. 감쪽같이 이렇게 한탕 딱 뛰니까 그럼 이것도 먼저 박아놔야 되겠네요. 좀 더 표시를 안 해서 좀 더 표시해가지고 박겠습니다. 반대쪽 소매 어디로 갔을 때가 되게 포인트는 그거네요. 걸려있는게 밑에 여기까지 걸려있잖아요. 여기까지만 딱 박아야 되겠죠. 여기까지 띄고 여기서 바늘을 빼가지고 제껴놓고 그 자리에다 다시 박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탭 쳐서 그럼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넘겨야 되겠죠. 이렇게 떠주면 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몸판은 뒷판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손으로 뜨자고 있으니까 따줘야 되겠죠. 따줘야 나중에 손으로 그냥 하면 되니까. 이야, 이 손가락이 많이 아픈데. 이거 뜯고 났더니 손가락이 많이 아파. 시작할 때는 세 개를 한 번에 눌러야 되겠죠. 이 밑에 두 개, 위에 하나, 탱크도 잘 조정을 했는데 붙이려나 모르겠어요. 여기를 이제 도매를 해줘야 됩니다. 도매는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하나를 제껴줘야 되죠. 여기가 거치잖아요. 지금 거치를 박아야 되니까 여기가 거치고 여기 안이니까 안치를 밑으로 제껴주면 되겠죠. 제껴주고 땀수를 한땀 띄어가지고 살짝 지나가서 그대로 박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거치니까 다리면 깨끗해지겠죠. 표시 안나죠. 한땀 띄었어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돼요, 박을 때. 엉뚱한데 겉이니까, 여기가. 겉이니까 겉은 박아도 안에는 박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세 개를 한꺼번에 놓고 박는데. 이쪽 박을 때는 이 안으로 제껴야죠, 이렇게. 똑같이 넣고 박을 때. 모르면 천천히 하면 됩니다. 집에서 차분하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 이걸 지금 제끼고 박아야 되잖아요. 안으로 제껴줘야 돼요. 잠깐만 달라고요. 그리고 제끼고 같이 박아줍니다. 세 개를 한 번에 박는 거예요. 세 개를. 조금 틀어지게 박으면 안 맞습니다. 나중에 혹시 뜯을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보내는 안 하겠습니다. 되게 거치잖아요, 지금 겉. 그럼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테이프 치겠어요. 5mm 테이프입니다, 5mm. 일반 테이프는 이렇게 1cm짜리잖아요. 반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바이어스인데 바이어스로 쳐도 되고 이걸 들어줘야죠. 안에 치면 덜 떨어지네. 1cm는 돼야 이게 지금 늘어지면 안 되니까 반드시 넣은 상태에서 좀 쉽겠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끝에다 붙이면 되죠. 그래야 딱 5mm 끝까지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나중에 꺾을 때게 한 번에 딱 꺾어버리고 지금 꺾지 말고 지금 위에가 비치냐는 건 모르겠는데 꺾다가 이렇게 세워놨어도 잘 안 보입니다. 테이프 보존을 꺾기가 좋잖아요. 그러면 내려가지고 다시 꺾습니다. 그럼 이거 이렇게 집어 넣어야 되겠죠. 찢을 때게 간격을 조금 더 깊이 찢어놓으면 좋은데 그걸 찢어놓으면 시접을 걸려고 잘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접을 약간 잘라주면 좋습니다. 시접이 적으니까 딱 넘어가잖아요. 안쪽이 우라 쪽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테이프도 있잖아요. 이게 양면 테이프거든요. 이게 1mm인데 2cm짜리인데 붙여놓으면 너무 넓어요. 이것을 반으로 갈라가지고 이것도 요령이죠. 손으로 뜨면은 촘촘하게 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붙여놓으면 촘촘하게 뜰 필요 없습니다. 대각 떠도 됩니다. 항상 테이프는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이것이 바닥에 있어가지고 옷에 붙어버리면은 이게 이제 큰일 납니다. 지금 여기도 좀 크지요? 그러면 이렇게 싹 잘라보면 돼요. 그래, 이래요. 가위가 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안 되네. 가위가 안 될 때는 약간 조여도 되는데, 가위가 하는 사람들이 조이면 안 된다 그러는데. 낫죠, 가위질하기가 뭐. 그러면 일단 여기도 꺾습니다. 약간 안으로 들어가서 꺾는 게 좋겠죠. 손이 좀 촉촉해야 되니까. 여기 끝까지 붙여버리면 안 됩니다. 나중에 끝에 그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한 1cm 정도 남겨놓고. 아까 지금 테이프를 좀 잘랐죠. 이렇게. 이쪽에다 두고 이렇게 꽂아놓고. 최대한 밖으로 보이지 않게끔. 보면은 좀 당겨서 이렇게 해주면은 나중에 붙여주면은 나중에 손으로 하기가 좋겠죠. 좀 어색한 데는 나중에 손으로 다 떠주면 됩니다. 여기는 좁으니까 지금 끊기가 그렇고, 밑단 같은 데는 끊기 좋습니다. 넓으니까. 이쯤만 붙여야 돼요. 같죠? 이거 늘어진 것은 스팀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가 제대로 딱 안 놓여 있잖아요. 여기가. 이건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거. 거치잖아요 지금. 안에를 이만큼 좀 뜯어줘야 한다 지금. 손으로 떠줘야 됩니다. 항상 꺾을 때는 몸판 쪽도 꺾습니다. 너무 튀어나온 것 같은데. 이건 안으로 제껴놓고 이렇게 겉에부터 있어서 화면이 잘 안 비칠 수도 있는데
제가 뜯다가 찢어먹은 건데. 이런 일을 할 때는 제가 안 해본 일이잖아요. 자꾸 저 같은 경우는 양복만을 계속 양복하고 밍크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의 눈 감고도 해도 되는데 이런 일 안 하다가 하니까 오랜만에 하니까 헷갈립니다. 테이프 집에서 늘어지면 안 되겠죠. 가드 테이프를 안 늘어나는데 몸판이 늘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 조금 많이 찢어놓으니까 꺾기가 좋잖아요. 너무 적게 찢어놓으면 이것이 잘라내고 막 그래야 됩니다. 카메라가 켜졌나 보네요. 전화 받고 뭐 하다 보면 카메라 켜놓지도 않고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실컷 일하고 나면은 하나도 안 찍혔어요. 그 1인 미디어의 애로점입니다. 이게 안 되겠는데요? 좀 집어넣으면 되나요? 테이프를 딱 붙여버리니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최대한 표시가 안 나게 해야 돼. 하다 보면은 실수도 하잖아요. 이거 찢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쪽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기술이겠죠. 다행히 안쪽에서 다행인데 테이프로 특징 없어질 것 같아요.
가지고. 이렇게 약간 겹쳐서. 먼저 테이프를 떼고 나서 했습니다. 거의 늘어난 것 같죠? 한 1cm 정도 띄고요. 저쪽에 또 바느질을 해야 되니까요. 이거 하고 나서 한번 떠줘야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지금 밖에는 오늘 영상에도 이렇게 보면 깨끗할 거예요. 깨끗하죠? 가려진 거. 좀 늘어난 거 같아요. 죽여주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면 조금 더 죽여줘도 안 되면은 되네요. 이걸 들여박아야 되겠죠. 이제 밑단 하겠습니다. 시접을 한쪽으로 제껴줘야 되겠죠, 이쪽으로. 밖으로. 집에서는 그냥 아이롱으로 물을 좀 뿌려주면서 하면 됩니다.
빡빡빡 뿌려가지고. 지금 이런 데서 부속가게 한번 했습니다. 지금 부속가게 먹고요. 제가 미싱에다 붙여놨는데, 나중에 미싱을 또 먹어야지. 네, 이 직선을 잘랐는데, 잘 자른다고 잘랐는데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무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계속 그대로. 테이프 달라야겠어. 테이프 치니까 확실히 하기가 좋잖아요. 늘어나지도 않고. 이게 다들 테이프를 안 늘어나거든요. 다들가 일본 말이나요? 그래서 안 늘리시고. 다들 테이프 일본 말 없어요. 조금 큰 놈을 좀 잘라내보면 크기가 좋겠죠, 아까 그랬지. 3mm만 놔둬도 잘라내보겠습니다. 더 찢어도 그냥 찢으면 막 손가락이 아파요. 해줘야 늘어졌던 것이 딱 잡히는 겁니다. 딱 잘라줘야 되겠죠? 3mm만 남겨두고. 이게 크기가 좋으니까. 액시즘이 많으면 안에서 걸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꺾어도 되기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꺾여도 사나워요. 여자분들은 손이 가느니까 일하기도 훨씬 더 낫겠죠. 이렇게 했으니 테이프를 붙이면 되는데 테이프 잘라놓은 것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테이프를 다시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있는 놈을 좀 붙여주고요. 웬만하면 최대한 가쪽으로 바깥쪽으로 붙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스팀에 가면은 웬만하면 안 떨어집니다. 요즘은 양모 테이프 좋아가지고 이거 몇 년 가도 안 떨어집니다. 이게 잘 안 보여서 잘리게 좀 사는데요. 여기다 이렇게 꽂아놓고요. 이렇게 딱 당기면서 여기만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에 손을 여기다 뒤에다 놓고 다리가 달리면 딱 밀어도 되는데 거의 밀면서 반응 가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미니까 떨어져 버리네. 이거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나중에. 이거 데리다가 붙여버리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떨어지는 못해 쓰고요. 이게 굴러다니다 보면은 옷 다리는데 나도 모르게 밑으로 들어갑니다. 초자고도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정말 복잡합니다. 초자고가 아이론 밑에서 녹아가지고 옷을 다려버렸잖아요. 그러면 잽싸게 뜨거운 물로 가가지고요. 뜨거운 물, 정수기 뜨거운 물로 거기다가 막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럼 그 초가 녹아요. 이 드라이 해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뜨거운 물 하면 초가 녹잖아요. 그러면 문질러가지고 퐁퐁 있잖아요, 퐁퐁. 퐁퐁으로
문제는 질문 없어요. 아 이런 거 아무리 그 없앤다고 없애면 옷 데려보면 돼. 완전 막 해저분이 돼서 문대버린다. 가끔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늘어났잖아요. 지금 가끔 나같이 해가지고 있어야 돼. 아까는 안 하고 그냥 있어요. 초자호가 묻었을 때는 이 아이롱이가 초자호가 묻어있다가 탁 하면은 요 옷은 묻어버리잖아요. 이야 깜깜하게 그 부분만 물을 다 묻혀보면 안 되고요. 그 부분만 딱 잡고 정수기로 얼른 가가지고 뜨거운 물로 해가지고 초가 뜨거운 물에 녹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살살 문지르면 됩니다. 퐁퐁 뿌려가지고 그렇다 그 퐁퐁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얀 와이셔츠 빨 때도 그랬습니다. 세제 넣고 퐁퐁을 소주컵으로 한 컵만 넣으면요 하얗게 돌아옵니다. 근데 저는 하루 종일 와이셔츠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하루 입으면 빨아야 되는데 빨다 보면은 목 있는 데가 때가 안 가요. 그러면 이제 그 브루치를 갖고 솔로 문대다 보면 그게 다 해져버립니다. 퐁퐁으로 살살 손으로 문질러주면 싹 빠집니다. 연한 칫솔로 살살 문대야지 뻣뻣한 솔로 문대놓으면 와이셔츠가 몇 번 안 빨아도 못 입습니다. 목 있는 데가 다 해져가지고 제가 지금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정말 맞습니다. 저는 이거 하면서도 이제 카메라 켜졌나 안 켜졌나 무슨 마이크에 약이 달아졌나 안 달아졌나 그런 것까지도 신경 써야 되고 무슨 마이크에 약이 달아졌으면은 녹음이 안 들어오잖아요. 오디오가 이렇게 와서 모니터를 봤을 때 오디오가 안 들어오면은 표시가 나거든요. 얼른 가서 또 지금 배터리가 보통 한 3시간, 2시간만, 3시간밖에 못 쓰겠더라고요. 전지하기. 근데 무슨 마이크를 안 끼고 하면은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노래도 틀 수도 없고, 하루 종일 먹통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무슨 마이크를 차면은 잡음이 훨씬 덜 듭니다. 그쪽 마이크를 볼륨을 좀 줄여놨어요. 무슨 마이크 치면 켜놓고 지금 여기도 다니면서 여기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줘야 되죠. 이게 모직이라 잡으면 들어가게 되는데 수록 들어가잖아요. 튀어나온 것 같죠? 여기가 이제 안쪽이니까요. 이 형수들 남이 잘 되는 건 배가 아픈가 봐요. 특히나 이 기술자들이 제가 이 기술을 공유한다고 그러니까 인터넷에 공유한다고 그러니까 다들 난리입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벌어서 먹어야 되는데 다른 수선집, 세탁소, 백화점 수선실 이런 사람들 보면 계속 볼 수밖에 없잖아요. 디자인이 계속 달라지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기술자 대우를 못 받을까 봐서 그런 거지. 난리. 자기들도 나보다도 모르겠다. 잘 알면서 그러면 또 말이 안 되겠어. 저는 모든 경력이 40년이 넘거든요. 제가 원래 재단사부터 출발해서 디자이너, 패턴사, 하청 공장 출시. 내가 또 하청 공장 됐고요.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92년도에 논노 부근할 때 제가 논노 하청을 했었거든요. 그때 힘들어가지고 이쪽으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이 리폼 가게도 하다 보니까 할만합니다. 이게. 간단한 기술들은 다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저는 이제 큰 일 말, 그 사람들이 못하는 일 말, 링크랄지, 양복, 명품 양복, 비싼 양복 있잖아요. 최하 200만원, 500만원, 막 이렇게 되는 것만 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수선료를 많이 하느냐? 저는 절대 수선료 많이 안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는 반가격밖에 안 받습니다. 이제 이거 하면서 제가 계속 그 유튜브를 할 거니까요. 정말 멋진 기술들을 제가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옷 말고도 간단한 옷들도 쉽게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 뜨기 전에 이걸 먼저 이제 표시를 해서 양쪽을 똑같이 해놓고 한 번에 해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소매가 지금 늘어났잖아요. 뜯어서. 늘어나서 크거든요. 양쪽에 맞춰서 똑같이 해야 되는데, 똑같이는 맞는데, 여기를 4분의 1만 쳐주겠습니다. 끝만. 끝부분만. 늘어난 만큼. 여기 어차피 두 장을 한 번에 박아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여기까지는. 여기 펴놨거든요. 펴놨고, 여기도 맞춰서 4분의 1만. 끝이 좀 오므라들어야 소매가 좀 폼이 나잖아요. 이게 나중에 할 거니까, 뜰 거니까 그냥 여기 가는 거고요. 다리만 주고. 쓰여준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저쪽 미싱에서 다시 박아갖고 와서 이제 여기 마무리 하면서 아, 이 표시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디만큼 달 것인가. 이 정도는 올라와야, 약간 이 정도는 올라왔다는 건 너무 적어요. 이 정도는 올라와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똑같이 놓고, 표시하면 되겠죠. 이제 올라오는 양이 똑같잖아요.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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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나중에 여기만 도매만 하면 되겠죠. 왜 표시를 해줘야죠. 양쪽이 똑같이 달리니까 요걸 달릴 거고 요걸 달릴 거고 여기까지는 틀어야 되겠네요. 예. 여기까지는 틀어줘야 끼워박을 수가 있잖아요. 그 안에는 더 뜯어야죠. 손으로 어차피 뜰 거니까요. 여기는 터져 있네요. 근데 이제 안에는 여기는 밖에는 미싱으로 박아야 되고 안에는 손을 떼야 되니까 이만큼 떼주겠습니다. 저쪽에 가서 미싱으로 다시 박을게요. 이걸 박아왔는데요. 이걸 지금 처리를 해줘야 나중에 이
트랙을 한쪽으로 몰고 아이롱 해줘야 나중에 손으로 뜨겠지 여기. 이렇게 시접이 크면은 이거 잘라줘야 된대요. 안 넘어가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안에서 뜰 거거든요. 손으로. 그래서 손으로 뜰라면 힘드니까 그래서 저는 테이프로 처리해가지고 손으로 뜨겠습니다. 일단 좀 자리를 잡아주고요.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손으로 뜨면 훨씬 뜨기가 좋겠죠. 난으로 그간 쪽으로부터 붙여주고 기왕이면 송곳으로 잡아가지고 깨끗하게 해주면 좋겠죠. 이거 쭉 튀어나왔습니다. 이거. 아이롱이 들어온가 봐요. 밑에다. 얼마나 묻었네요. 이 시접이 있으니까 잘 안 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는 테이프를 가르지 않고 그냥 집어넣겠습니다. 박은 자리가 실밥이 나오면 안 되겠죠. 조금 틀어지긴 했는데 이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이것도 지금 손으로 다 뜬 거거든요. 이 안쪽에는 이건 저에서 손으로 뜨면서 잡아주겠습니다. 여기서 허기지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여기는 끼어가지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시접이 어느 쪽으로 가는가. 비조가 왼쪽으로 가잖아요. 지금 이걸 이제 뺏어야 되겠죠, 이렇게. 비주가 저 뒤로 넘어가야 꺾어지겠죠. 그럼 이 정도면 거의 지금 일 다 한 겁니다, 이제. 반으로 뜨는 거야, 대충 뜨면 되니까. 근데 이게 너무 틀어졌네.
그리고 내 실만 맞는 걸로 딱 뜨면 되겠죠. 다 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엉성하게 따놨습니다. 이렇게. 저는 좀 잘은요, 먹실 했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튀겨주잖아요. 이렇게. 실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안 꼬입니다. 이렇게 딱 감아갖고 손에다 감아서 이렇게 이렇게 딱 튕겨주면 이게 안 튕겨주면 실이 꼬여요. 박다 하다 보면 실 끼우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이 구멍에다 이렇게 끼우면 됩니다. 왜 자꾸 이렇게 빠지면 됩니다. 두 겹으로 하지 말고요. 여기는 한 겹으로 해야 되겠죠. 전체 다 했으니까 아까 그 찢어진 데 있었잖아요. 그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실을 딱 빼면 드가블죠. 이것을 촘촘하게 뜰 필요는 없습니다. 안에서 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제가 아까 찢어먹은 데라 좀 손질을 봐주기 위해서 실을 좀 당겨주면 이것이 당겨가지고 잘 안 보이잖아요. 테이프를 붙여놨기 때문에 촘촘하게 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만 떠도 안 떨어집니다. 실을 너무 당기잖아요. 당기면은 밖에서 표시납니다. 그러니까 실을 너무 당기지 말고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적당이란 말이 좀 어려운 얘기죠. 당겨가지고 밖에서 자국이 안 날 정도로 기절을 시켜준 거예요. 기절을 시켜준 다음에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 실을 여기다 끼우면 돼요. 끼워서 잡아서 빼면 됩니다. 실이 너무 길면은 이렇게 사납습니다. 오래는 살지 몰라도. 실 길게 끼면 면이 길어서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럴까요? 아내가 테이프가 붙었기 때문에, 양면 테이프가 붙었기 때문에, 살살 떠져도 이 옷 떨어질 때가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세탁소에 가면 또 다려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떨어졌어도 세탁소에서 스팀을 한번 딱 눌리면 딱 붙어버립니다. 제가 지금 답답해서 음악방송을 틀어놨는데요. 노랫소리가 얼마나 잡음으로 잡으면 안 들어갈 것이고 제가 지금 무슨 마이크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음악소리가 그렇게 많이 크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편집을 해봐야 되는데
뺄 때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해줘가지고 실을 길게 빼버리면 돼요. 시켜야 되죠. 아까 뜯을 때 보니까 이게 여기는 이걸 영어로 핀탁이라 그러거든요. 자, 치는 거 핀탁이라 그러거든요. 치는 거. 근데 저희 집에는 핀탁이 없으니까 그냥 손으로 끝이 안 보이겠죠. 근데 아까 저기서는 밖으로 뺐는데 안 빼고 할 거예요. 이게 약간 커야 됩니다. 이게 당겨버리면 나중에 이렇게 우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양이 몸판보다는 좀 크게 약간 좀 크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이게 안 울죠. 안 울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바로 합니다. 여기서. 저쪽으로 끌 필요 없어요. 원단이 하도 듬성듬성해서 많이 할 필요 없죠? 많이 하면 힘만 들어요. 울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해가지고 밖으로 빼주면 됩니다. 깨끗하죠? 이렇게 달려만 있으면 돼. 아까 튀겼잖아요. 겁을 줘서 딱 기절을 시켰는데 힘이 그래도 꼬일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꼬이느냐, 처음에 손가락에다 감았던 데 있잖아요. 그건 힘이 기절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힘 띄웠을 때는 양쪽을 튀기지 않는 데는 잘라내보면 좋습니다. 그럼 안 꼬여요. 길게 끼웠는데 맨날 꼬이면은 하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갈 필요 없습니다. 한 번에 쭉쭉 당길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가면서 한 다섯 번을 정도 쭉 가잖아요. 쭉 안 빼고 끝까지 안 빼고 쭉 가는 거예요. 나오는 자리도 바로 가보면 안 되겠죠. 같이 실이 엉킵니다. 그리고 쫙 꺼지면 됩니다. 한 번에 이렇게 여러 번 당길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잘 돼야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눈에 맞춰야 되겠죠. 너무 하이 퀄리티로 맞춰놔도 안 됩니다. 소비자들의 눈에다 맞춰야 되잖아요. 사람들도 보는 눈이 있는데, 또 요즘은 미디어가 발달해서 뭐 홈쇼핑이니 뭐니 이런 거 보면 하도 많은 얘기들을 해줘서 웬만한 소비자들도 많이 압니다. 옛날에는 몰랐는데, 근데 나중에 시간이 나면 제가 원단 고르는 거 를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제가 다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구독과 클릭을 눌러주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도 좀 뭐가 생기는 게 있어야 계속 할 거니까, 계속 방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재미 붙여가지고 계속 할 수 있죠. 제가 영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 한 지 한 10년 됐는데요. 웬만한 것에 다르고, 다큐멘터리도 찍고, 편집도 하고. 제가 아마존에서 생방송 됐는데, 그때는 아마존이 돈이 안 됐습니다. 아마존도 안 됐고, 유튜브도 그때는 돈이 안 됐어요. 자수가 얼마 없어서 구글에서 유튜브를 2016년도에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다 골라내는 거예요. 불법 프로그램이랄지 장난으로 올리는 것들. 구글이 어디 영향인지 몰라요. 구글에서는요, AI가 어느 정도냐면요, 누가 몇 살 먹은 사람이 들어와서 남자가 들어왔는가, 여자가 들어왔는가, 그냥 왔다가 클릭만 하고 갔는가, 몇 분을 봤는가, 몇 시간을 봤는가, 이런 것까지 다 압니다.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100만 뷰면은 100만 명이 봤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시간이 있어요. 네. 4,000시간을 채워야 돼요. 그래, 정상적인 간부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한 일주일만 해도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은 흥미 위주의 그때. 계속 오래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옷 만드는 거랑 집에서 많이 하이 퀄리티 때문에 단기간에 이걸 뭘 보려고 선물을 보려고 생각 안 됩니다. 이것은 못 만드는 것은 인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세탁소,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대학생들, 집에서 취미로 하는 사람들, 의외로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용 미신 팔린 거 말잖아요. 가정용 미신 팔린 거 보면 많이 팔립니다. 또 아무튼 여러분들이 구독을 또 많이 해주시면 미신 회사에서 강력하게 하나 들어올지 좀 더 열심히 하겠죠. 네, 욕심이죠. 혼자 이렇게 뜨고 있다 보니까 심심하지 않나요? 음악을 또 너무 크게 틀어놓으면 잡음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음악을 약하게 틀어놨는데, 무슨 마이크를 쓰지 않으면 음악하고 목소리가 같이 돌아옵니다. 근데 이 무슨 마이크에 배터리 들어가잖아요.
이거 무시는 못합니다. 네 개씩 들어가는데 많이 쓰면 2시간 반이고 2시간이면 없어져요. 메인에 있는 캠코더에는 훨씬 더 빨리 닳아지고요. 주머니에 허리에 차고 있는 무슨 마이크는 아직 조금 덜 닳아지더라고요. 이거 그냥 훔쳐서 잘라보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렇게 잡고 여기 털었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죠. 기절이 안 된다. 잠깐 기절을 시키려고 하시고 신이 놀래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튀겨놓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잡고 제가 눈이 만져서 그런데 한 번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 잡은 데도 꼬꼬꼬한 데서 잘라버려야 되겠죠. 바깥쪽으로 안 나가요. 또 저쪽에 갔다가 또 여기 오기가 그렇잖아요. 여기 위로 올라갔던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실물 빠져나오고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보면 돈 있는 것을 보잖아요. 디자인이 어떤가, 색깔이 어떤가. 우선 첫째는 컬러죠. 첫째는 컬러가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이죠. 디자인이 아무리 좋아도 원단이 칼라가 안 좋으면 꽝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채도가 높아서 태도가 높을수록 나이 먹으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젊어 보여요. 생기도 더욱더.
필요한 문자는 공공 볼 수 있거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앉아서 이렇게 하면은 뭐 다른 일도 볼 수 있고 허리 아프면 TV도 보고 책을 보면 눈이 아프겠죠? 요즘은 모든 정보가 유튜브에 있습니다. 요즘은 네이버 검색 안 합니다. 구글 검색도 안 해요. 웬만하면 유튜브에서 치면 다 나옵니다. 영문이 틀렸으면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동영상을 올리잖아요. 번역기가 있어요. 어느 나라 말로 번역을 설정해 놓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영어로 했다. 영어가 한, 영어권이 원래는 6억, 3억 5천 정도 된다 그래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합하면은 한 7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데도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아서요. 늦어요. 근데 해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본 같은 건 데에 가서 옷 만드는 것을 쳐보잖아요. 옷 수선, 옷 리폼 치면은 보통 100만보가 더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 정도까지 안 돼요. 일본 놈들이 확실히 머리가 좋다는 거죠. 빨리 가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모르는 거 있잖아요. 컴퓨터에 대해서 모른다. 한글을 잘 모르겠다. 그럼 유튜브에 물어보면 다 이렇게 됩니다. 뭐 엑셀도 배우고 싶다. 한글을 배우고 싶다. 포토샵을 배우고 싶다. 한글로 다 이야기해준다.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한글로 나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다 그때는 영문 프로그램이라 그때는 한글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저는 다 영문으로 배웠습니다. 책도 많이 봤는데 책은 보면은 맨 기초밖에 없습니다. 책 한 권 뭐 3만 5천원짜리 사면은 한 두 페이지 정도만 볼 게 있고 볼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책 살 필요도 없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배우고 싶은 거, 동영상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다. 그럼 1강부터 12강, 지금 다 해가고요. 지금 앞만 끄면 되는데. 제가 요즘은 일은 지금 많이 늘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하나씩 해가지고, 하나 올리고, 이렇게 하나 올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무리 다 됐고요. 이거 하고 나서 제가 딱 다리미까지 딱 해서 오늘 영상을 제가 또 한번 여기서 올리겠습니다. 어제도 하나 영상 올렸는데 어제도 하나 올리고 오늘도 하나 올리고 오늘 그거 올리면 두 번째 올라가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제가 닉네임이 건들박입니다. 건들박인데, 건들박 생일하고는 뭐, 해도 좋고, 그렇게 좋고, 잘 한다 싶으면 로그인 하셔가지고, 로그인 안 하면 아무 사용 없어요. 로그인 하셔가지고, 구독을 눌러놓고,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필요하신 분들은 보겠죠. 계속 보는 것이 구글에서 다 합니다. 얼마나 영리한지 이분이
그냥 들어왔다 나가는지 5분 보고 나가는지 5초 간 거 있잖아요. 그것도 못 넣고는 나가는지 다음 거만 나오면 무조건 뛰어넘는지 그런 것까지도 다 합니다.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이게 의학 발달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은 다 인터넷 때문입니다. 인터넷의 효과가 크다는 거죠. 앞으로는 슈퍼에서도 뭐 통계산을 풀고 핸드폰만 들었다 나오면 바로 지가 알아서 계산 넣는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로봇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거기 일했던 사람들이 다 잘라져 나가고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사람은 그것만 붙이고 송장만 붙이고 집어넣기만 하고 보내주고 한답니다. 이제 이거 데리는 것까지 제가 다른 데로는 데려줘야죠. 다녀서 늘어난 데가 있나 없나 그것을 싹 해줘야 돼요. 이 스팀 줄 때 팍 줘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스팀을 약하게 주면서 딱 눌러주면은 밑에서 당기니까 그 자리가 딱 놓이잖아요. 이렇게 별 표시도 안 나고 가정 집에서 자기 옷을 고칠 때는 신랑 옷이나 자기 옷을 고칠 때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물 뿌리게 있잖아요. 물 뿌리게 그걸 뿌려가면서 싹 데려주면 됩니다. 그래갖고 열만 식혀주면 됩니다. 이렇게 찐빠나잖아요. 이건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그럼 이럴 때는 이 찐빠는 일본 말이죠. 이렇게 해서 딱 잡아주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딱 맞잖아요. 이렇게 요술 방망이처럼 맞습니다. 이렇게 쌓여 있는 곳이 이렇게 하면 오면은 여기가 지금 좀 크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것은 모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면 대감을 상품으로 잡아주고 가정용 미싱은 가정용 미싱이 아니라 가정용 나이롱도 될 거예요. 처음에 이 안쪽으로 이렇게 놓고요. 스팀을 딱 준다고 한 번에 누르지 말고 조금씩 여기서 눌러주면 딱 줄어듭니다. 이것은 돈 주고 이거 고치려면 10만원 넘어요. 핸드메이드는 공장이 아니고 기계가 없습니다. 기계 비싸기 때문에 그럼 손으로 다 뜯어가지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손가락은 또 얼마나 아픈데요. 이것도 일일이 또 꺾어줘야죠. 또 이것은 안에서 떠줘야죠. 이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살 때는 산대에서 될 수 있으면 고쳐달라 그래요. 이거 수능제 가가지고 고쳐달라 그러면 몇십만에서 받아요 이거. 근데 수능제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거 하면은 일이 많잖아요. 시간만 많이 걸려요. 할 건 별로 없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거든요. 이런 것을 꼭 살 때는 여기서 고치고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핸드메이드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손으로 떠버려줘도 깨끗하잖아요. 밑에가 힘이 있으니까 옷도 체빙이 있어서 실루엣이 훨씬 낫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걸렁걸렁 하잖아요. 가벼우니까 이 정도 한 2인치 정도 꺾어가지고 자리에서 안에 뜨면 뭐 여러 뒤집고 다니는 일은 없잖아요.
이것도 안 꼬매줘. 맞아, 꼬매야 되는데. 이건 꼬맸다 하고, 여기까지 안 하고, 카메라를 뜨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냥 펜트 해놓은 걸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아 저보다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아 다리기는 뭐 해도 10분만 한번 해보세요. 이게 깔끔합니다.